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들어온 모든 글로벌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과 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엄마에 대한 영향력, 엄마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할 때 주께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와 안목이 넓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서 내 삶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고통을 겪으며 낳는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할 때 임신한 것과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풀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2, 엄마의 영향력 2. 자, 먼저 오늘 이사야 49장 가보겠어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막강한 살을 만드시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란 존재에 뿐만 아니라 나란 존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는 엄마의 태아, 엄마의 자궁 속에서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그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에 많은 일들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태중에, 복중에,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고 만들었고란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예레미야 1장만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 자, 오늘도 지금 바로 봐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누가 나를 만들고 누가 나를 조성했냐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엄마 된 사람으로서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방향과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회방하는 씨를 내가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론 이미 늦어서 애를 다 낳고 나이가 먹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후에 영적인 어미가 되는 법, 성경에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은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나와지고 허무하게 나타나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각각 세면서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돼 있어요. 또 사람들도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하지만, 왜냐면 내가 볼땐 사람들의 숫자는 나중에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같을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꼭 별의 수가 이 세상에 사람의 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그 그림을 보면, 사람을 만들어서 나오자마자 뭘 훈련시키냐면 입술을 훈련시키는데 입술이 그냥 단순한 입술이 아니라 double edged sharp sword.
날카로운 칼날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대한 그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이 그림 말고 또 있는 것은 시편 149편. 잠깐 왔다 또 가요. 일단 시편 149편 와봐요. 149편. 믿는 사람의 입술. 5절부터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으며 또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고 태어나게 할 때부터 믿는 자의 입에 권세를 줬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입에 말씀의 권세를 쓸 수 있도록 복중에서부터 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하셨어요. 에베소 3장 10절 이해하시나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공중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이터널 퍼포스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예수를 아는 자로 존재하고 믿는 자로 존재할 때는 우리의 입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부터 뭐예요? 우리를 사하고 사면하고 풀어놓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온갖 쓴뿌리와 비러니스와 악한 것으로 가득 찬다면, 건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게 그 말들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림과 반대되는 그림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사람, 또 이미 낳지만 이런 부분에 잘 몰라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원래 그림대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아주 마강한 화살같이 빛이 반짝반짝 잘 갈아져서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들어서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 때 쓰라고. 자, 열왕과 열부들과 세방의 세상의 이방에 있는 모든 권세와 정사를 묶어서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쓰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성도의 권한이고 이런 것은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자녀, 믿는 사람들의 부모, 이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파워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의 뱃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엄마들에게 생명을 위협으로 잇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엄마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열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포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다. 자, 왜 이 말과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창조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오늘 이사야 49장에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힌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이 오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좌우의 날카로운 칼날같이 우리의 입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의 또 마광한 화살같이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엄마의 태중에서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이 부분을 선포하셔야 돼. 자, 때와 시간은 이미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면 엄마의 자궁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마의 자궁의 상태. 시편 110편 옛날에 할 때 폴콕스가 했던 거 이해하셔요? 새벽 자궁이란 단어 기억하셔요? 야, 새벽 자궁이란 단어. 창조할 때 초창기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힐링하신다. 자,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출산해서 그 부분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한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분의 프레젠스 그롤이라고 나는 믿어져요. 그분의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치유가 일어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창세기 1장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Hoover 덮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었다. 성령이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서 빛이 있어라. 자, 어둠에 대해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실수로 이미 나아진 자녀라도 우리가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그때 당시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타임라인 치유하면서 옛날에 엄마 뱃속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치유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왜 이 그림을 내가 반복적으로 다시 얘기하냐면 그런 치유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망가진 상태 쪽으로 우리 자체를 데리고 가서 타임과 플레이스,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리딤할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이 망가진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망가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고칠 수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시다. 자, 그 일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동의하시고 자 이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봐요. 실습을 해봐요. 다른 사람 실습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좌우에 날린 검으로 마광한 살로 만드시고 나올 때부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기도와 그림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볼까요? 6절 와보세요. 6절.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다. 적은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멸시당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셔서
다시 태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원래 약속한 이 약속, 자 반복되잖아요. 이사야 42장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지. 야곱의 무너진 지파들 다른 사람 다 불러모아서 오게 하고 또 이방의 빛을 삼아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힐링 프로세싱, 리디밍 프로세싱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를 뱃속에서 가져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셔요? 자, 성경 또 가볼까요? 더 태 속에서 일어난 일들. 이사야 44장 와보세요.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같아서 풀 가운데서 소나기를 시냇가에 벗을 같이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0% 같이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prosper,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멀티플라이가 일어나야 돼. 모든 믿는 사람들은 풍성해져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펜티코스트란 얘기는 멀티플라이, 풍성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일곱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펜티코스트의 구약의 절기는. 자, 신약에서는 그게 성령으로 임해서 모든 민족에게 한 번에 퍼지게 하는 것이 되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같이 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 1장 와보세요. 여러분이 좀 읽으면서 이 그림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장 5절부터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희 열방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하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술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을 보세요. 내가 생기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쓰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들었고 나오자마자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분명히 어떤 퍼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못한다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사인이고 자 봐요.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별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서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손에 대해 손을 갖다가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네가 나가서 말하고 뽑으며 멸하고 파멸하고 다시 심으며 세울 수 있는 일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말이죠. 여기서 또 입이죠.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을 다시 잘 봐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말이죠. 또 뭘 만들어야겠어요? 이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 이것도 말로 선포하는 중보기도의 말이죠. 오케이? 오늘도 아까 엄마 백수에서 49장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광야에서 믿음으로 intercede, 말하고 선포하고 길을 닫고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임해서 우리를 덮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바뀐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시편 139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성경에 다윗의 엄마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다윗은 참 고민고민하고 몰랐어요. 13절부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이 한마디, 하나님이 계시한 이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바꿨어요. 내 인생이 아버지가 불륜을 해서 나를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수치로 여겨서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배척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거절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어 단어 disappointed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appointed time이나 appointed place에 내가 가지 못하면,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disappointed가 되는 거지. 실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좌절과 낙망을 했는데, 다윗이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는 첫 번째 단어는 부모가 아닌 주께서 나를 지으셨다. 주께서 나를 만들었다. 주께서 나를 엄마의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박치 같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리딤돼서 감사해 본 적 있냐고. 나의 출생에 대해서. 오케이, 다른 말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 서양 사람처럼 똑같이 되려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코리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와 살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죠. 다른 민족, 이방에 관한 민족을 미션하기 위해서 나를, 내가 잘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나를 불러서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한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조선시대에 태어나길 원하시나요? 아마 여자분들은 다 100% 지금 태어난 거 좋다고 하시겠지. 자, 봐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안에 숨겨지 못하리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비참할 리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비참하거나 망하거나 메스업 되거나 저주 속에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비밀을 깨닫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주님의 책에 기록된 계시를 내가 봤더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과 상황 속에서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바꾼 적이 없으시며 원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도 않으시며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이름에 감격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면서 나를 여자로 만든 거, 나를 남자로 만든 거, 나를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살게 하는 거, 또 여기에 있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His purpose와 그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감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4절 9절을 계속 프로크램 하세요. 야훼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세요.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라이프 패스웨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망가진 내 영혼을, 소울을 리스토어 시켜서 Righteous Way,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 부어내게 하는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이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또 이미 태어나서 열왕기하 22장 지난 주일날 좀 하다 못했는데 열왕기하 22장 요시아 왕이 8살 때 22장 1절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에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더니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명하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요시아 왕 때에 8절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서반에게 이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또 그 책을 서반에게 주니 서반이 읽으니 서기관 서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은 전에 있던 모든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에 역사 감독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써 있어요. 율법책을 읽자마자 여기 8살 먹은 왕이 이때는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렸을 거라고. 근데 왕이 뭐가 찔려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을까?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날 것을 아주 오래전에 미리 아시고 율법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 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닭살 놓거나 막 전륜하거나 막 이럴 거예요. 오케이. 열왕기상 13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하 22장은 시대가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볼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다시 거두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리고 단이 깨지고 말한 예표가 이루어졌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없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와서 원래 에루살렘에는 단 말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윗의 집으로 다 갈까봐 자기가 따로 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사이야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살라서 제단에 옮기고 넘겨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8세에서 좀 더 나이가 얼마 더 먹었다 쳐더라도 자기 이름이 율법책에 기록돼 있으며 자기 이름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들은 요시아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옷을 찢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거, 산당에 제사를 지낸 거, 모든 것을 파쇄하기 시작해. 생각해봐요. 8세의 왕이 돼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으며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감동해서 컨빅트가 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걸 알고 요시아가 드디어 모든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작도 엄마가 막을 수도 있어. 너 이런 거 하면 걔 네가 힘들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데서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뭐냐면 고난받은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땅이 좁으니 더 넓은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연단받으면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사야 49장도 오늘 뭐라 그래? 눈을 들어보라. 사방에서 다 너에게 몰려온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고 내가 너를 내 손에 기록했고 기록한 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너에게 영광을 나타낼 때엔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이번 펜티코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바뀌어지길 바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도 바뀌어지길 바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우리는 창조된 자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 건데 이제 우리가 깨닫고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지경과 새로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사야 54장 와보세요.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과부가 아니고 혼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낳는 영적인 자식이 육신으로 낳는 자식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낳는 자녀에 대해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 사이클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영적인 많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임신한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임신하면 첫째,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둘째, 먹는 게 바뀌어요. 걸음걸이도 바뀌어요. 취향도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뱃속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죠. 평상시 안 먹던 것도 더 좋아하고 먹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패턴이 뱃속에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를 품었을 때 그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고 출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영과 여러분의 모든 걸 넓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파운데이션을 더 넓히는 걸 배우셔야 돼. 자, 볼까요? 또 2절부터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도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에? 남자 보고 하는 말에? 여자 보고 하는 말에? 1절에 분명히 여자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도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장막터를 넓혀라. 내 집의 파운데이션을 넓히면 내 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렌더하고 순종하고 권위를 세우면 장막터가 넓혀져요. 권위를 높이지 않고 장막터를 아무리 잡아당겨봐야 세워지지 않아. 여기 지금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펼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말씀을 내가 새기고 내 위치와 내 포지션에서 헬퍼로서의 삶, 인터시드의 삶, 어떻게 내 뱃속의 아이를 생명의 유업을 잇게 할 넓은 휘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과할 때에 휘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명령을 남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이 번성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풍성하길 원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인 유산과 자원과 영광과 임재가 더 많이 넘쳐나길 원해요? 지경이 넓어지길 원해요? 오소리티가 넓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넓어지길 원해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세운 위치와 포지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바르게 잡으세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들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알았고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내 입을 강하게 말씀했고 내 모든 것을 화살처럼 날카롭게 했고 필요에 따라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고 이런 일을 본을 보이면서 시작할 때에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열방이 몰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도 그렇고 이사야 60장도 그렇고 모든 열방이 몰려온다. 어디에? 일어나 빛을 바라면 주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내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나를 구속하는 리디머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동의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언해 나갈 때, 자, 광야에서 외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울 것 같아. 메아리밖에 안 들려올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스텝 아웃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넓은 길을 연다는 거예요. 더 그곳에 강을 내기도 하고 사막에 길을 내기도 하고 신앙과 타도들도 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이방인과 우리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주이시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길을 닦는 자가 되고, 물론 제가 앞서 가시는 분은 길을 여는 자, 우리의 주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휘장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 66장 마지막 가보세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7절부터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육적인 자녀를 낳는 거로 묘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자녀가 나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로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임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민족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순식간에 구로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여자만 임신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영적인 자녀들을 임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과 더불어 통과할 때에 그 영광의 날에 순식간에 민족을 낳게 되며 이번에 펜티코스트를 통해서 멀티플라이 프로스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땐 도무지 변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좌절하게 돼.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대상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 그랬고 그 만들어지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예 헬프요. 그 하나님의 동의를 여러분이 마음에 하시고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일에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어머니 된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구로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로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장막 털을 넓히고 털을 넓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과 같이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한 가지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펜티코스트 샤봇 이날에 룻기서를 읽는데 펜티코스트란 말은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을 축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티코스트의 방언이란 여러 가지 언어가 퍼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다양한 나라로 퍼졌잖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주어지는 것이 펜티코스트인데 그때도 유대 성경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십계명의 말씀이 단순히 히브리 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각종 잡종의 노예들도 노비들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선포됐다는 전승이 있어요. 애니웨이 어찌됐건 신약시대에 와서 펜티코스트의 tongue of fire 재미난 스피리추얼 빙이지 폴콕스가 말하는 tongue of fire tongue of fire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펜티코스트의 목적이 열방과 이방과 주의시가 하나가 되어서 백성의 언약과 열방의 빛이 되는 내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그 일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결실을 시켜주며 증인으로서 전세계에 퍼져가도록 한 언어까지 했던 그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안에 어떠한 언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릴리스하면 그 릴리스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다리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다 변해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